아유, 저거 상당히 예쁘네. 안녕하세요, 네티즌 여러분. 지구촌의 태양계 지구촌의 대한민국 네티즌 여러분. 여기 저기 한 저수지에 높은 주탑이 있고 양쪽에 다리가 이렇게 쭉 지금 걸쳐져 있는데요. 여기가 바로 그 충청남도 예산군의 예당 저수지입니다. 서해 전철선이 지금 공사 중인 곳이기도 하죠. 이 예당 저수지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개장을 할것 같은데요. 이 기력지는 이제 한 402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공사 기간은 이제 2018년 11월까지 해서 오픈하려고 그러는데, 지금 공사가 예정대로 안 됐는지 예당 저수지에 한번 놀러 왔더니 공사가 아직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, 주변에 이제 그 산에도 산책로라든지 목재테크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오픈하는 거는 아마 2018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의외로 예당 저수지에 와보니까 볼거리가 너무 많네요. 그러면 요 예당 저수지를 한번씩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 출렁다리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렇게 또그 반대쪽으로 가보면 야외 조각공원이랑도 있고, 그다음에 이렇게 야외 음악홀 무대도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데, 예산군에서는 나름대로 참 정성을 들여서 잘 관리해오고 갖고 왔던 예당 저수지 공원인 것 같습니다. 근데 한 바퀴 둘러보니까 뭐라고 할까, 출렁다리를 조성하고 둘레길이나 산책길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좀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뿌리 둥어리가 한아름 되는 그런 큰 소나무들이 많이 잘려나가고, 주변에 있는 이런 크고 작은 나무들이 많이 지금 정리정돈이 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충청남도 예산군에 추천할 만한 여행지, 예당 저수지 주변 관광지, 상당히 좋네요. 저기 저쪽에 보면 이렇게 또 카페도 있고, 화장실도 아주 현대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.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그 야외 음악실에 그 목재 산책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이렇게 이제 저수지로, 저수지에 맞닿을 수 있습니다. 역시 저수지 둘레길도 역시 계속 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저수지 이제 둘레길에 왔습니다. 이렇게 예당 저수지 둘레길입니다. 청량리에 가도 이렇게 천장호가 있는데, 천장호 주변으로 둘레길이 쭉 있는데, 둘레길, 저수지 둘레길을 다 둘러보려면 아유,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. 저희 예당호 이제 관광도로 쪽으로 해가지고 가다 보면은 이제 우측에 이렇게 출렁다리가 있는데요. 거기 이제 정면에서 볼수 있는 곳은 이제 그 관광도로 옆에 이제 카페하고 식당이 있는데, 거기에서 잠깐 이렇게 둘러서 출렁다리 요 전체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출렁다리 총 연장 길이는
훌렁다리 길이는 한 400m 되는데 총 연장 길이는 700m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. 아유, 반영도 나름대로 잘 나오고 있네. 네, 이런 분위기입니다. 쭉. 이거 저 내년 봄에는 관광객들, 여행객들이 많이 오게 생겼습니다. 이 출렁다리에. 그리고 가운데 주탑에 저기가 1단,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려나? 네, 저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밤에는 조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. 예, 이상 충청남도 예산군 예당저수지의 출렁다리 공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